자, 안녕하세요. 예, 네, 해연유학원에 진학합니다. 오늘도 제임스 쿡 대학교에 태영 씨를 모시고, 네. 네, 제임스 쿡 대학교에 비즈니스 전공, 커머스 전공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저희 이제 진학과가 추천하는 전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왔습니다. 네. 예. 오, 이게 제임스 쿡 대학교가 비즈니스하고 커머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네네. 근데 뭐 두 개의 전공들이 이제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먼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JCU의 Bachelor of Business 계열에는 네. 총 6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라는 호텔 관광 경영학 예, 전공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는 이제 국제 경영 전공이 있고 세 번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라는 굉장히 최근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예. 이런 전공이 또 있고 예. 우리나라는 보통 경영 정보 이렇게 그렇죠. 네네 네. 그 다음으로는 휴먼 리소스 HR 인사 관리 전공이 예. 있고 다섯 번째로는 매니지먼트라는 그냥 일반 경영 전공이 예. 있고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공이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커머스 전공은 뭐가 있나요? 네, 커머스에는요. 처음으로 이제 어카운팅이라는 회계학 전공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뱅킹 앤 파이낸스라는 은행 재무 이 정도로 그렇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재무 관리 전공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국제 무역 전공이 있습니다. 무역.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믹스라는 경제학 전공이 경제학. 이렇게 다섯 가지 전공이 Bachelor of Commerce에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장사를 더 하는 그렇죠. 이런 네. 개념이고 네, 커머스 쪽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약간 숫자를 갖고 네. 원론학적으로 네. 약간 더 이제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하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또 복수 전공은 도대체 뭔가요? 중요한 포인트가 또 복수 전공인데요. 네. 저희 학교에 뭐 다른 많은 전공들도 있지만 예. 복수 전공이 가능한 계열은 딱 요 두 계열밖에 없습니다. 두 계열. 비즈니스 커머스 계열만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요. 비즈니스 계열의 여섯 가지 전공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또는 커머스 계열의 다섯 가지 전공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수 전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체로 오브 비즈니스 안에서 두 개, 그렇죠. 네. 두 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안에서 다섯 개 중에 두 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짬뽕이 되네요. 네네네. 근데 이 복수 전공이 도대체 이제 뭐가 좋은 건가요? 복수 전공이라고 딱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예. 아니 그러면 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뭐 학비도 더 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JCU가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 커머스 계열의 복수 전공은 추가 기간이 절대 들지 않고요. 또 추가 학비도 절대 들지가 않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트라이메스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바첼러 과정, 학사 과정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똑같이 2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안에 복수 전공 전공까지 다 마치고 졸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도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거 없이 원래 내는 학비 그대로 내는 거 그 안에서 복수 전공까지 다 마치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먼저 학비가 같다는 말은 과목수도 똑같다는 네, 과목수도 똑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약간 복수 전공은 이쪽 과목 저쪽 과목을 이제 둘 그렇죠. 병행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런 과목이군요. 네. 네, 네, 네. 그럼 그게 또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어떤 네. 장래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네, 일단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게 되는 졸업장에 복수 전공을 한 두 가지 전공이 모두 기재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국제 경영이랑 디지털 마케팅을 두 가지를 복수 전공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졸업장에는 그냥 그 중에 한 전공만 쓰여 있겠죠. 하지만 우리 복수 전공을 한 학생의 졸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and 마케팅 for 디지털 에이지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이 같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사람을 뽑는 회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얘가 이런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이런 능력을 더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경영정보, 디지털 마케팅 이 두 가지 전공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전공이 약간 다르죠. 네네, 그렇죠. 예. 이 경영정보는 사실 이제 실상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프로그램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죠. 조금 들어가고
프로그램적인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약간 이과적인 머리도 조금 이제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네네네. 그런 전공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은 생각보다도 오히려 이제 경영에 굉장히 가깝고 중간에 보면 이제 제가 과목수를 보니까 소셜미디어 뭐 이런 그렇죠. 거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있어서 예, 약간은 가볍게 경영적인 요소인데 약간 터치하는 정도로 IT와 약간 접목된 이런 경영들을 약간 더 내가 이과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영정보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래도 뭐 사실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친숙해서 내가 약간 다른 쪽에 섹션을 나가겠다. 그럼 디지털 마케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졸업하고 나서 더 활용도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임스쿡대학교 우리 태영 씨를 모시고 제임스쿡대학교의 경영 비즈니스 커머스 전공들 그다음에 복수 전공들을 알아봤고 진이 아빠가 두 가지 전공 추천했습니다. 경영 정보 디지털 마케팅 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